네, 화요일에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코스닥이 2% 넘게 낙폭을 조금 더 키우네요. 코스피도 역시 1%대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 낙폭이 이렇게 깊어지는 가운데 좋은 종목들 선별을 한다면 오히려 오늘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이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 지점의 임성우 부장님, 오늘의 잠금 해제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과 함께 오늘의 종목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머니맵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하이닉스향 소부장 쪽도 상승이 나왔는데 모두 반납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52주 신저가 랠리 이어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3%가량 낙폭 가져가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페타시스 0.5% 강세입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초반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상승 흐름을 조금 반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CDMO 관련 계약 나오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의료기기 쪽에서 리가켄바이오가 2.8%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2차전지, 뭐 철강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어두운 가운데 한국전력이 2.35%, 두산에너빌리티가 1.21% 강세, 통신주 SK텔레콤이 1.4% 강세 흐름입니다. 우주항공 국박섹터도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상당 부분 반납을 하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7% 낙폭 현재 그리고 있네요. 네, 이렇게 머니맵 살펴봤고요. 오늘의 종목 이야기로 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장 분위기는 어둡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좋은 종목들 담아가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의 잠금 해제 첫 종목은 바로 리가켄바이오입니다. 제2의 알테오젠이라고 물음표가 되어 있는데 제2의 알테오젠도 알테오젠인데 리가켄바이오는 제1의 리가켄바이오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시장의 흐름을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ADC가 이게 굉장히 또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ADC 관련해서 이 수요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기업이 리가켄바이오가 거의 굉장히 또 경쟁력 있게 올라오고 있다고요? 네. 이 항암제 시장에서 사실 ADC라는 이 트렌드가 이제 거의 메가 트렌드가 됐는데요. 네. 그 시초는 이제 에너투라는 유방암 치료제가 2019년 말에 출시된 이후에 지금 벌써 거의 4조 원 가까이 연간 매출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ADC 트렌드가 시작된 이후에 글로벌 빅파마들이 ADC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했고요. 그에 따라서 화이자라든지 뭐 론자, 에브비, 뭐 대규모 인수합병이 일어났어요. ADC 하는 개발사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사실 ADC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ADC를 개발하고 좋은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그런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리가켄바이오가 사실 ADC 파이프라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기도 하고요. 그 컨주얼이라는 플랫폼 기술도 상당히 세계 탑 클래스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주식이든 마찬가지 기업이나 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죠.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자가 줄었다. 네. 이 얘기만큼 사실 매력적인 건 없는 건데 ADC 시장 마찬가지. 지금 리가켐이 뛰어난 공급자로서 공급자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핫한 시장에서 메인 업체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좀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DC 쪽에서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 리가켄바이오인데 여러 글로벌 빅파마들의 인수합병권으로 인해서 리가켄바이오의 경쟁력이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1조 딜입니다. 지금 전임상 단계에서 1조 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흔한 일인가요? 네, 결코 흔하지 않은 일이죠. 앞서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이제 지금 증명이 된 거거든요. 네. 지난 10일이었죠. 일본의 오노약품이 이제 리가켄바이오의 전임상 후보 물질 LCB97에 대해서 그 물질과 또 플랫폼에 대한 패키지 딜을 성사를 했습니다. 총 계약 규모가 9,4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거의 1조에 육박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들여다볼 부분은 수많은 애널리스트 분들 리가켄바이오 커버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 딜이 나오기 전까지 이 LCB97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기술 수출 후보 리스트에 사실 올려놓지 않았던 물질이에요. 아직 전임상 단계밖에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전임상 단계에 있던 물질이
턱하니 튀어나오면서 1조 원의 거대한 딜이 성사가 된 겁니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리가캠 바이오가 그러면 갖고 있는 되게 메인 파이프라인들, 이것의 경쟁력이 사실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뛰어난 수준이구나. 그러니까 바이오 빅파마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수준이 굉장히 눈높이가 높구나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NX분들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플랫폼과 패키지 딜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너약품이 자기가 개발하는 후보 물질에 대해서 리가캠 바이오의 컨듀어 플랫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시는 권리까지 산 거거든요. 근데 이거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리가캠이 그러면 앞으로 이 오너약품 이외의 다른 제약사로는 플랫폼 딜을 못하느냐, 이건 아니고요. 오너약품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개발하고자 하는 어떤 타겟 물질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이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쪽으로 빅파마 기술 수출 길은 계속 열려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전임상 단계에서 1조 원 수준의 딜, 흔하지 않은 이런 딜이 나왔다는 것은 이 리가캠의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시켜주는 딜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ACB97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메인 파이프라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상 단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규모의 1조들이 나왔다라는 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메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텐데,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ACB97이었다면 ACB84, 이건 또 뭔가요? 네,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이 리가캠 바이오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후보 물질입니다. 네. 이미 얀센, 그러니까 존슨앤존슨 자회사 얀센이랑 이미 대규모 딜이 체결된 물질이고요. 얀센과 공동으로 임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가 이제 내년 상반기에 나올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전임상 단계에서 이미 압도적인 성과가 나왔어요. 여기에 보시는 그림 4개가 모두 이 LCB84 이 물질 폐암 치료제인데, 경쟁 약품 대비 성과를 보여주는 차트거든요. 이 차트를 보시는 방법은 차트가 밑으로 바닥에 깔려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종양의 크기가 세로축이고요. 종양의 크기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네. 차트에 모두 노란색으로 표현된 것이 리가캠 바이오의 ACB84입니다. 경쟁 약품들에 비해서 딱 봐도 압도적으로 종양의 크기가 거의 진행이 안 커지고 있죠. 네, 바닥에 붙어 있네요. 네, 라인이 바닥에 붙어 있죠. 이게 전임상 단계에서 나온 결과거든요. 물론 임상 1상 2상 넘어가면서 뭐 결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동일한 선상에서 전임상을 봤을 때 이미 이렇게 큰 차이로 이렇게 효과가 입증된 것도 사실은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리가캠 바이오의 큰 메인 기업 가치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는 물질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 일상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얀센이 지금 독점적인 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2,600억 원. 그 옵션을 행사는 아직 안 했거든요. 네, 저희가 예상하기에 일상 결과가 양호하게 나왔을 경우에 얀센이 독점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제 생각에는 알테오젠이 머크하고 그 SC 전환에 대해서 독점 계약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시총이 20조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시장에서 그 정도 임팩트의 어떤 수준의 어떤 그런 얀센의 독점 계약이 그런 임팩트로 인지되지 않을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갖고 있어서 알테오젠 20조, 지금 리가캠 바이오 5조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아직은 좀 먼 얘기긴 하지만 그 정도 임팩트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앞으로 기대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또 기간이 있다고, 남아있다고 보면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빠른 기간 안에 사실 몸집 불리기가 가능할 정도의 지금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메인 파이프라인 ACB84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증권가에서 리가캠 바이오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최고 목표가가 17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그보다 조금 높은 19만 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네. 7조 정도 수준이거든요. 시가총액으로요. 7조를 제가 제시한 이유는 이제 중국의 이제 경쟁사 켈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제가 7조였었던 기억으로 제가 7조를 잡았는데, 지금 네. 이미 10조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회사 대비 경쟁력이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회사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물론 가격의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목표가를 이제 책정을 하시기 때문에 단계적이지만, 저는 일단은 19만 원, 뭐 20만 원 정도의 수준에 바라보시고 대응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합니다.
네, 내년 상반기에 만약에 얀센과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한 4조에서 5조가량 되고 있는 리가켄바이오에 대한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한 7조 정도의 덩치를 예상했을 때 목표가 19만 원 제시를 해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은 얼마 전에 만나봤던 종목 다시 또 한번 이야기 나눠봅니다. SK하이닉스인데요. 벌어지는 격차라는 제목이 붙어있네요. 무엇과 벌어지고 있는지 좀 알 것도 같은데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D램 관련해서 어쨌거나 좀 퍼포먼스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있죠? 네. 이제 10일 단위로 우리 수출 데이터들이 발표되죠. 그래서 단가와 이제 금액을 알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중량 기준 D램의 수출 단가가 거의 뭐 네, 지금 몇 년, 3년, 4년 정도 만에 최고치를 지금 계속 경신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레거시 업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PC와 스마트폰 이쪽은 아직 좋지가 않은데 D램 수출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는 하나겠죠. HBM. 그래서 HBM을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수출 단가가 계속 높이고 있는 주요한 기업이 어디겠냐? 당연히 하이닉스겠죠. 예. 지금 삼성전자는 아직 HBM에 대해서 엔비디아라든지 그 하이닉스와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임을 또 시장이 모두 알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주력으로 HBM 수출 단가를 높이면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다. 이게 사실 20일까지의 수출 단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지금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으니까 좀 기대할 수 있는 한 가지 지금 지표가 이미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3분기 7조라는 키워드인데 기대할 수 있는 지표가 이미 좀 어느 정도 시장에 나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3분기 영업이익 앞자리 7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최근에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 7조를 이제 예상하시는 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번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다시 한번 너무 의미가 큰 그림이라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HBM에 있어서 SK하이닉스가 빨간색이고요. 나머지 파란색이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인데 총 제조 시간이 8.8배가 짧다는 얘기는 굉장히 줄이기 힘든 격차입니다. 아무리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열심히 해도 하이닉스가 또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격차가 정말 줄어들까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예전과는 다른 얘기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사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지금 사실 메모리 시장에서 최대 강자가 됐던 건데 예.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 자리로 바뀐 거거든요. 참 격세지감 굉장히 처음 보는 이런 상황이 메모리 시장에서 처음 보는 네.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를 신고가를 경신했잖아요. 그러니까 AI에 대한 가속기에 대한 시장이 계속 이거는 수요가 계속 강하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에 바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SK하이닉스를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임성우 부장님께서는 이전에 이미 3분기에는 한 7이라는 숫자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SK하이닉스가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숫자가 나올 수가 없었겠죠. 어떠한 식으로 빠르게 모든 것들을 달성을 해나가고 있는지 그 부분도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포인트, 벌어지는 격차를 이야기할 때 결국에 삼성전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에서는 캐파 축소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도 SK하이닉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네. 리가켄바이오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수요와 공급. 모든 주식의 가장 큰 이슈인 수요와 공급에서 삼성전자가 또 투자를 줄여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HBM에 대해서 사실 우려가 있었죠. 내년도에 공급 과잉으로 들어간다.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지난 한 며칠 전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내년도 HBM 캐파 확장 계획을 기존의 월 200K에서 170K로 거의 10% 이상의 투자 계획을 축소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네, 뉴스인 거죠. 근데 삼성이 투자를 줄이면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자기가 이제 하려고 했던 스케줄이 지연이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얘기인 거고요. 과거에는 이제 삼성전자 이렇게 메모리 업황이 다 같이 힘들면은 다 같이 어렵고 그중에서는 삼성전자가 그나마 덜 힘들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반대의 상황. SK하이닉스가 그 자리로 완전히 반대로 올라간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SK하이닉스의 PBR 밴드가
2.2배를 터치했다가 이제 여러 가지 메모리에 대한 우려로 빠졌다가 이제 다시 반등하는 상황인데요. 지난번 터치했던 2.2배를 저는 충분히 다시 터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기대할 수 있고 목표가 25만 원 말씀드렸던 거 유지하겠습니다. 네, 임성우 부장님과 불과 2주 전에 10월 7일에 SK하이닉스 이야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아, 최고가 기준으로 10.8%의 수익률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 그 당시에 제시해 주셨던 목표가가 25만 원입니다. 이번에도 25만 원 목표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간밤에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리가캔바이오 그리고 SK하이닉스 이야기, 잠금 해제 종목들로 이야기 나눠 봤는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본 메리츠증권 도곡지점의 임성우 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